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권기숙 작곡가님의 작곡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행을 맡은 김만. 정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우리 권기숙 작곡가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우선 오세요. 네, 그 의자에 앉으시고요. 네, 앉아 계시고요. 편안하게 오늘 잔치 벌렸으니까 마음껏 편안하게 우리 오늘 또 준비한 가수님들 노래를 마음껏 드시고 평가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의미에서 우리 작곡가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식순을 우리 오늘 행사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김만 선배님께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손님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웃어봤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 핸드폰을 저기 잠깐 무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여기 주셨으면 잡아, 여기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여기 잡아. 소리 퍽퍽 소리 나니까 여기 잡아. 그리고요. 아, 다음 순서는 저희들이 뭐 이렇게 준비는 뭐 이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은 권기수 선생의 날이기 때문에 아, 이번에 이렇게 핀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권기수 선생한테 저희가 가수님의 대표로 해서 꽃을 증정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연경 가수님, 자, 나오셔가지고요. 네, 네, 박수 많이 주세요. 축하합니다. 큰 박수 큰 주세요,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아이고, 선생님 고생 많이 하시고 좋은 노래 만들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권 선생님 중에 꽃을 좀 증정을 받았고요. 다음 우리 그 권기수 선생님의 짧게 우리가 오신 지인분이나 또는 문화생 제자분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려됩니다. 짧게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인 소개도 조금 해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 케이크를 누가 좀 이거 저기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꺼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권기숙입니다. 제 부족한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작사, 작곡을 한다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저기 주시고 딸 뭐야?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박수 주세요. 큰 박수 주세요, 여러분. 정기숙 작곡가 선생님의 음반 발표를 축하합니다. 큰 박수 축하드립니다. 주세요.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촛불 꺼야 되는데 박수 칠때 불을 안 껐네. 다시 박수! 박수! 아, 축하합니다. 예. 됐습니다. 네. 너무 좋으니까 네, 까먹어버렸죠? 잊어버렸죠? 처음 하니까. 아, 처음 하니까. 아, 맞네. 네, 다음 곡 나오면 또두 번째 또 해드릴게요. 네. 아,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기념 촬영 하실 네, 분을 우리, 가수님 나오십시오. 네, 권기숙 작곡가 자, 선생님 이영걸 공을 씨 받으신 분들은 나오주시고요. 김대성 기념 사진 가수님, 한번 김민경 찍자고요. 가수님, 강하리 네. 가수님. 가수님, 빨리 뭐합니까? 뭐예요? 아, 자. 핑크빛 여신께서 뭐 하시는 거야? 거기 안 되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또, 네. 아니, 저, 여기서 일로 가, 빨리 와. 모여라 할 때는 빨리빨리 모여야 돼. 예. 네.
내가 이거 커버해줄게. 흰색으로 커버해줄게. 그래? 그러면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치아를 하얗게 보이고 예쁘게 사진을 찍습니다. 네. 찍으시는 분들이 하나 둘 셋 좀 해주세요. 야, 사랑해요. 그래. 하나 둘 셋만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하고. 네, 하트 한번 하트 한번 만들어 주세요. 하트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네. 뒤로 가요, 내가? 네. 하나 아 이렇게. 하나 둘 하면 하트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공기 속 작곡가 선생님을 위하여 화이팅! 화이팅! 네, 다음은요.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또 무슨 개인적인 저기 사정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참석 못하신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 코로나 때문인데요. 근데 어쩌거나 다음에 또 2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뵙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가수님들 오늘 그 권기수 선생님 가수분들 있잖아요. 제자분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잠깐 나오셔서 30초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자 강은희 가수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김민 가수님, 김대성 가수님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이용 가수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네, 그럼 다 됐죠? 네. 네. 그럼 제가 우리 이항현 가수, 정하영 가수님도 여쭤볼 거예요. 제가 나온 순서대로 해서 뭐 잠깐 부담 갖지 마시고요. 3초 멘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원희 선생님 빨리 오세요. 자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권기수 선생님을 위해서 쟤들이 다 문화생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마디 한마디 스피치 하도록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아, 짧게 30초씩 덕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느닷없이 갑자기 불러내더니 멘트 준비도 없이 이거 될까요? 아, 어쨌든 권기숙 선생님 오늘 작품 발표의 날 맞아요.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고 손길 닿는 곳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강원 가수님 얼굴도 이쁘죠. 말씀도 잘하셔. 깜짝 놀랐네. 아 그래요. 다음은 우리 또 얼굴은 우리 이원 가수님입니다.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아유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주신 사랑꽃길 백년회로 저한테는 너무 행복한 곡입니다. 저희 남편도 같이 지금 동석했는데요. 앞으로 예쁜 사랑꽃길 걸으면서 백년회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말씀도 잘하십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 또 어여쁘게 오신 김미경 가수님 맞죠? 자 마이크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합니다. 정답이다. 정답이야. 이보다 좋은 말이 또 그렇죠. 없죠. 정한 선생님 네. 마이크로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아, 제 옆에 너무 멋진 분이 서 계셔가지고 떨려 죽겠네 그만. 저기 오늘 또 추억의 종로 대박 나시는 의미에서 우리 작곡가 선생님한테 멋진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꿈에 그리던 노래를 주셔가지고 아주 제 몸에 딱 맞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 자주 뵙으면 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네 누굴까요? 네, 다음은 접니다. 저 정하영입니다. 네, 제 노래는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청풍어라는 노래를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려고 하거든요. 작곡가 선생님, 권기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아, 그리고 옆에 또 멋진 분이 또 있네. 나는 가운데 꼈나 봐, 오늘.
뭐 너무 멋져서 말이 안 나오네. 한 말쯤 하시죠. 책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곡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곡을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곡 많이 더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대박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아, 네! 아니 왜 자기 머리는 못 감고 그리는 거야? 아니 우리 청아유 가수님이 너무 이쁘게 멘트 잘하니까 제가 깜빡 매력에 빠졌습니다. 아니 왜 자기 머리 중도 아니면서 네. 자기 머리를 왜 못 깎은 디야? 저는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퍼 사나이로의 노래를 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린 김만 가수입니다. 물론 선생님은 권기수 선생님이시고요. 작사도 권기수입니다. 제목은 제퍼 사나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대박 나세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가수님 소개 간단히 마치셨으니까 이제 그 거기 오늘 안내장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의 이력에 대해서 잠깐씩 읽어보시면은 이제 되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일부 멋진 쇼 무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그러면 가수님.